근데 주말엔 연락이 안 돼. 주말에 남자친구 만나러 갔음. 개봉하는 영화 이런 거 다 봤어. 누구랑 봤겠어? 네가 봐, 너 말이. 애인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. 응? 어떻게 알 수 있나요? 일단 저 여자가 연애 중인지 알려면 제일 쉬운 건 SNS인데? 맞죠. 김대리 SNS 보면은 연애, 그러니까 그런 거 티가 나요? 연애 중일 때랑 아닐 때? 네. 나도. 연애 중일 때는 뭐 얼굴을 찍는 사람이 아니면 손잡고 있는 걸 찍을 수도 있고 같이 그림자 사진 찍을 수도 있잖아요. 아니면 뭔가 창가에 비친 모습 이런 거 쉽게 알 수 있는데 아니면 데이트 갔을 때 기록 같은 거? 뭐 누구랑 여기 왔는데 뭐 애칭을 써서 했다든가 이런 사람이 계속 나온다 피드마다. 그런 게 없더라도 만약에 음식 사진을 찍었어? 그러면 보통 항공샷 찍잖아요. 그럼 맞은편에 남자 손이 보인다든지 그런 남자들의 소지품? 그런 게 보이면 그게 1대1로 잘 만나지 않잖아요. 남사친, 여사친끼리. 어쩌다 한 번이면 몰라도. 그리고 여자들도 누군가 오해할까 봐 정말 친구면 친구 누구랑 맞아, 이러고 맞아. 붙일 거야. 아니면 아이디 이렇게 뭐죠? 태그 걸어갖고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사진마다 남자의 소지품이 등장한다. 이러면 연애 중이지. 그치. 그리고 여자들은 그거 있는 것 같아. 남자들이 자주 쓰는 단어나 뭐 당구 용어, 게임 용어? 요즘 뭐 그런 걸 알고 있을 때. 내가 맞아, 맞아, 맞아. 그때 남자친구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이렇게 차가 지나는데 저차 랩핑했네 이랬을 때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?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. 그런 게 아니고 친구들이랑 차에게 다 주워 들었어 라고 했거든요. 근데 진짜 주워 들었어.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. 그러니까 남자들만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보통 도색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여자들이라면 그 랩핑이란 단어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을 때 아닌데도 뜨끔? 어쨌든 이런 단어들? 전혀 안 그럴 것 같아. 내가 알고 있을 때 의심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. 물론 더러 오빠가 있을 수도 있지. 그리고 카톡 확인 속도가 빠를 때. 아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. 맞아. 근데 주말엔 연락이 안 돼. 그럼 빼박 아니에요? 주말에 남자친구 만나러 갔음. 개봉하는 영화 이런 거 다 봤어. 누구랑 봤겠어? 네가 봐, 너 말이. 왜 웃어요? 웃으면 안 돼요? 기분 좋아서 그래요. 또 뭐가 있지? 애인이 있는지 알아보는 법? 아 그래 전화할 때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. 여자들 이거 빼박이라니까? 아빠한테 할 때랑 엄마한테 할 때랑 언니한테 할 때랑 남자친구 할 때 친구 할 때랑 상사한테 전화할 때 이게 다 다르다고요. 근데 가장 심한 거는 이제 남자친구랑 통화할 때 그 숨겨진 자아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죠. 본인은 몰라. 그래. 갑자기 통화를 하면서 광대가 승천한다거나 비비고 와. 진짜 막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닌 이상 표정부터 다르죠. 전화할 때. 되게 기분이 좋고 하이톤이고. 그리고 단톡에서 항상 반응이 있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단톡이 뜸해.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야. 그런 거랑 똑같죠. 여자들 남친 없을 때는 친구랑 막 이렇게 자주 연락하다가 남친 생기면 연락 뚱 끊기는 것처럼. 진짜 밉상이다. 남친은 노는 게 더 재밌는 거 어떡해요? 세상에. 그러다 헤어지면 어떻게 하려고? 그때서야 친한 척하고 나쁜 기집애. 그 전에 남친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게 뭔지 아니에요? 아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요. 저도요. 아무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? 부사가 맨날 바뀌어. 그거는 왜죠? 연애 초기 여자들 보면 예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자기 인생샷들 돌아가면서 부사하지 않아요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자기 옛날에 잘 나왔던 사진들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일 쉬운 건 프사랑 SNS. 그런 거 말고 또 없을까? 표정. 표정이 뭐요? 밝아지잖아.
아니 남친 없는 사람은 우중충해요 그러면? 김제일 우중충해. 아. 진짜. 아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? 그럼요. 진짜 어이가 없네. 어 이가 없네 이렇게. 진짜 아. 어이가 없네 진짜.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을 때 와서 심어야지 이렇게. 원장님이시고요. 아 더워.